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업서 강강 일본어의 진행을 맡고 있는 한효심입니다. 여러분 일본어 공부를 하시다 보면 발음은 같은데 한자를 달리 쓰거나 쓰임새가 달라서 구별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오히려 이런 단어들은 한 번에 정리만 잘 해두신다면 한 번에 여러 단어를 손쉽게 익힐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지메라고 발음되는 단어를 중심으로 시작과 처음을 뜻하는 표현들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문장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네, 먼저 제주는 처음 오셨냐고 물어보고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를 건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와 하지메테데스카? 자, 제주도에 처음 오셨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제주도는 처음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때는요. 제주와 하지메테데스카? 제주와 하지메테데스카? 라고 질문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메테. 하지메테. 어떤 경험이 처음이라고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메데스카가 아니에요. 하지메테데스카? 하지메테데스카? 라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처음 먹어봅니까? 처음 와보셨습니까? 처음 만납니까? 어떤 경험이 처음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하지메테데스카? 하지메테데스카? 라고 하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제주도에 처음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실 때 제주와 하지메테데스카? 제주와 하지메테데스카? 라고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와 하지메테데스카? 제주와 하지메테데스카? 하지메마시테.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자, 이번에는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정중하게 한번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인사입니다. 하지메마시테. 하지메마시테.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일본어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아, 어느 교과서에나 맨 처음 나오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던데? 라고 하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인사 표현은요. 하지메마시테. 하지메마시테.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기 이름 이야기할 때 이름 뒤에 데스만 붙여주세요. 그러면 누구누구입니다. 형태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요심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한요심 데스. 한요심 데스 라고 하면 되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누구누구입니다. 라는 표현 뒤에 자, 이 표현을 덧붙이셔야 하는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실 때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라고 한마디 덧붙이시면 처음 뵙고 인사를 나누는 가장 완벽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메마시테.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하지메마시테.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메마시테.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하지메마시테.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자, 이번에는 처음부터 혹은 연초와 같은 표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초카라 사이고마데 간바리마스. 자, 그럼 시작부터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는 일본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사이초카라 사이고마데 간바리마스. 사이쇼카라 사이고마데 간바리마스 라고 표현하면 되는데요. 제가 문장에 다소 욕심을 내보았죠. 단어를 조금 많이 넣어보았습니다. 맨 처음이라고 할 때는 한자로 최초를 써요. 사이쇼, 사이쇼, 시작 처음이라고 해서 물론 하지메, 하지메를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부터, 즉 시작부터라고 할 때 사이쇼카라, 사이쇼카라 혹은요 하지메카라, 하지메까라 라고 하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을 최후라고 써서 사이고,
사이고라고 하는데 우리 끝 마지막이라고 해서 오와리, 오와리를 쓰셔도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까지 끝까지라고 할 때는 사이고마데, 사이고마데 혹은요 오와리마데, 오와리마데. 자, 그 다음 표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간바리마스, 간바리마스 라고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제가 열심히 할게요. 라고 할 때 사이쇼카라 사이고마데 간바리마스, 사이쇼카라 사이고마데 간바리마스 라고 여러분들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저도 여러분들 이 방송 끝날 때까지 간바리마스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간바리마스 라고 화이팅 외치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最初から最後まで頑張ります。最初から最後まで頑張ります。 年の初めに始めました。 예, 연초에 여러분들 뭔가 새로운 결심을 하거나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연초에 시작했습니다라는 문장을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일본어로는요. 토시노 하지메니 하지메마시다. 토시노 하지메니 하지메마시다 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하지메도 나오고 하지메마시다도 나오네. 뭐지? 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메. 하지메, 시작 초를 뜻합니다. 처음을 뜻하죠. 자, 그래서 토시, 토시 해, 년자잖아요. 해, 년이라고 해서 토시노 하지메, 토시노 하지메 하게 되면 해의 시작, 즉 연초라는 뜻이 되고요. 하지메르, 하지메르, 시작하다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하지메마시다, 하지메마시다 라고 하게 되면 시작했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하지메마시데 아니에요.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 아니에요. 하지메마시다 라고 해야 시작했습니다 라는 뜻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연초에 시작했습니다 라고 새로운 결심 표현하실 때 토시노 하지메니 하지메마시다, 토시노 하지메니 하지메마시다 라고 표현하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토시노 하지메니 하지메마시다, 年の初めに始めました。 제주は初めてですか? 初めまして、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最初から最後まで頑張ります。 年の初めに始めました。 네, 오늘은 처음과 시작을 뜻하는 하지메, 하지메 때와 관련된 여러 표현들을 다양하게 익혀보았는데요. 사실 제한된 시간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나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연습만큼 훌륭한 공부는 없잖아요. 충분히 연습해 보시고 오늘 표현들 정리해 두신다면 아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바리마스라는 표현 나왔는데요. 저도 열심히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힘내서 일본어 공부 끝까지 함께 열심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타시다.